안녕하세요. 중국 관광 통역 안내사 최종이라고 합니다. 혹시 범죄 도시 보셨나요? 영화 속 장첸이 실제 사실은 너무나도 잔인하여 그 시나리오를 무려 50번이나 다시 썼다는데요.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중국의 흑사회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의 두목은 80년대를 주름잡았던 리정광이었습니다. 리정광의 두목은 중국 흑사회의 대부라고 불리는 저스입니다. 80년대의 흑사회의 관우라고 불리었던 우리 리정광과 중국 현실의 흑사회의 시조라고 불리었던 저스는 놀랍게도 둘 다 조선족이었습니다. 저스는 중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흑사회를 만들었다 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스의 조직을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저스가 있었고 그 밑에는 리정광, 샤페, 샤크, 허췌즈, 양만토 등 5대 두목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아래에는 행동대장들이 엄청 많았는데 여기서 장첸은 리정광이 오른팔이었습니다. 저스가 있기 전에는 흑사회가 없었대요. 뭐 개인 영웅주의로 힘이 세면 인정해 주었고 보통 1대1로 맞다이 뭐 많이 했대요. 그리고 그때는 힘이 세도 뭐 그 힘으로 어떻게 돈도 못 벌고 그냥 건달로 그냥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스가 등장하면서 흑사회라는 폭력 조직을 결성하였고 조직으로 돈을 쓸어 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첸이 제일 큰 형님 저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5년 어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할빈 공항은 어느 점심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할빈 공항은 그냥 친인척들이 그냥 부둥켜 안고 뭐 울고 불고 짖고 뭐 이러는데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보냐 뭐 어찌하냐 뭐 이렇게 북적북적 거렸을 텐데 이날은 달랐었죠. 공안들이 뭐 매개 통로를 다 장악하고 공항 도착 그 게이트 쪽에는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만들었죠. 한 50명 되는 군인들이 돌격 초총을 촥 메고 국내선 도착 게이트 앞에 두 줄로 쫙 서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문이 열립니다. 한 중년 남자가 들어오는데 그 뒤에는 수십 명의 보디가드가 그냥 그 조수와 함께 유유히 걸어 들어옵니다. 이때 리뢰화의 동지 찡리 하고 리뢰화의 동지께 경계 하고 울려 퍼지자 수십 명 군인들이 경계! 하고 소리치며 거수 경계를 합니다. 네, 이 리뢰화이라는 사람은 중공중앙정치국 상무로서 중국에서는 탑5였습니다. 이 중공중앙정치국 상무라는 이 지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려면 시진핑 아시죠? 지금 시진핑도 중국의 중앙정치국 상무입니다. 지금은 시진핑, 리커창 등등 뭐 7명이 중국이 탑7을 뭐 이루고 있었고 1985년에는 탑5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할빈을 시찰하려고 내려왔으니까 그 분위기는 더 말할 데 없이 뭐 긴장했었죠. 왜서 이 정도까지 긴장하냐고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때도 상무가 시찰하러 갔었고 흥룡강성 성장이 마주 갔었대요. 상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저 운전하는 친구 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칭찬 한마디 했대요. 그는 나중에 그 시의 시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아 저놈이 왜 저래? 일 처리가 그닥지 않은데?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에 맡길게요. 네, 그렇게 뭐 아무 일 없이 차에 올라서 고속도로를 달렸죠. 옆에 앉은 할빈 시장과 기분 좋게 뭐 얘기나 나누고 있을 때 프로 갑자기 쌩 하고 차 한 대가 초과해 버립니다. 리루의 화에는 아야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왜 놀랐을까요? 왜냐면 이런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차량이 자기 차량을 이렇게 초과하는 거는 못 봤죠. 몇 년 동안 그 지구에 있으면서 그런 차량을 못 봤던 겁니다. 오랜만에 쫙 하고 다른 차가 초과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통 다 도로를 봉쇄했으니까 리류의 화에는 어이가 없어서 할빈 시장을 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이 새끼가 중공 탑5가 내가 오는데도 도로도 봉쇄 안 했냐? 뭐 이런 표정으로 봤죠. 옆에 있던 할빈 시장은 이미 땀버벅이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 표정은 저 봉쇄했습니다요. 제가 어떻게 감히 봉쇄 안 할 수가 있겠나요? 뭐 이런 뜻이었겠죠. 이런 표정으로 말하는 거는 뭐 진짜 사실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네, 그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 많은 말들은 자기 입으로 말하기 불편하니 뭐 이런 표정이나 눈동자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뭐 알아쳐 먹으면 잘리는 거고. 네, 리루의 화해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아까 그 흑 A888888 그 차량 누구 거냐? 칼빈 시장은 너무 긴장했던 탓에 아, 그 차는 저스예의 차량이라고 대답합니다. 네? 저스예? 이를 들은 리루의 화해는 완전 빡쳐서 시장 얼굴을 그냥 쫙 하고 귀싸래기를 날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저스는 그의 흑사회의 호칭이고 예는 할아버지란 뜻인데 이 인구 천만 되는 도시 시장이란 작자가 할아버지라고 그 저스라는 사람을 높게 칭하니 완전 열받은 거죠. 중국에서는 할아버지라고 높게 불러주면 좋아해요. 이건 한국이랑 또 틀리죠.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에이 이놈아 내 아직 정정하다 나 아직 멀었어 삼촌이라고 불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럼 이렇게 국가령도 차량을 초과한 저스예는 어떻게 됐을까요?